와, 부산 경치 좋다. 너무 오랜만에 부산 왔는데 진짜. 네, 오늘 자고 갑니다. 오늘 숙박 그 다 예약해놨어요. 광안리 가고 있어요. 광안리 해운대. 거기가 부산 거기 좀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광안리가 부산에 뭐 있냐? 부산에 솔직히 약간 바다 보러 가는 거죠. 바다 구경 저 볼 것도 엄청 많고. 솔직히 나는 부산에서 가장 맛있었던 게 저번에 돼지국밥. 돼지국밥 오랜만에 먹고 싶다. 아니 부산 가면 밥 사주냐? 탱구 형 갑자기 부산 밥 사준다 해도 탱구 형 갔다 왔다 한 비용이 더 비쌀걸요, 탱구 형? 짐 싼다. 탱구 안 없고잖아요. 뭐. 부산 해운대에 빡순이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들? 빡순이나 빡빡이 분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빡순이 있을 수 있어. 지금 일단 버기 형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 곧 도착이다, 여러분들. 아, 여기 내놨다니까. 네. 수고하세요. 와, 바다 진짜 오랜만이구만. 야, 경치 엄청 좋아. 야, 이게 해운대인가, 여러분들? 와우, 입수 몇 개냐고요? 입수 만 개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진짜. 야, 여기 나 한번 들어가 볼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유로파 2등. 아,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유로파 피파 보시는 분들이네. 나 1등인데, 근데. 오, 날씨 엄청 좋아. 솔직히 햇빛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아, 여러분들? 오, 아, 오, 야, 왜 이렇게 차갑냐? 오, 야, 왜 이렇게 차가워? 아, 내 슬리퍼 잠깐만. 아빠 이렇게 됐어. 아, 물이 어떡하냐 이거? 형님 어디세요? 형님 오고 계신가? 아, 예, 오셨네요. 어, 갑자기 무서워 왔어. 갑자기 오고 싶어가지고요. 나는 집에서만 하니까. 진짜 야방하니까 수구멍이 숨고 싶네. 와, 원래 야방 처음 할 때는 약간 아 뭔가 아 좀 그런데? 아니, 그런데 그런다니까요. 뭐, 일단 커피 한 잔 먹고 청사포나 이런 데 가서 조개구이 먹던 거. 아, 괜찮지. 그런 게 원래 또 뷰가 잘 나오니까. 솔직히 걸어서 가자. 요 어차피 다 카페거든. 아, 근데 경치가 좋아서 여기 카페 좀 조용한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카페를 사와가지고 여기도 먹어도 돼요. 가져와서 차라리. 어? 그럴까? 차라리 그게 좋죠. 차라리. 하면 너 보고 있어라. 형 저 사올게. 아, 형님 오신다. 형 여기. 어? 그거 가준대? 런이라고? 아, 무슨 런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뭐 드실 거예요? 저는 햄은 못 드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괜찮은 거 먹으면 되죠. 아니, 내가 어색해 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버기 형이 야방을 안 해봐다가 이제 해보니까 지금 약간 엄청 어색하신 것 같아 지금. 아니, 이제 무슨 텐션을 좀 낮춥시다. 아니, 원래 당연히 쳐다보는 게 맞아요. 야방 할 때 당연히. 어? 쟤 방송하고 아니, 있네? 저는 좀 네. 집구석 옆으로 와가지고. 아니, 엄청 그 텐션 집에서 와 하면 하는데 지금 거의 예 아닙니다. 아,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아니, 형님은 너무 달라. 내가 아는 버기 형님 아닌데. 아니,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뭐 먹을까, 여러분들? 근데 약간 바다 구매하면서 딱 먹고 그러니까 싶은데. 그런 데가 해운대에 있는데 그거 다 해산물이에요, 해산물. 아, 먹어도 돼요. 아이, 해산물 못 드시잖아요. 아니면 아니, 대게 이런 거 먹고. 저 청사포 넘어와가지고 조개구이 먹고. 조개구이는 드실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대게 먹었다, 대게. 대게요? 대게면 유튜브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장 가도 돼. 기장 그거 존나 유명해. 아니, 다 해산물이야. 어, 알고 온 거예요, 오늘. 이게, 형들, 보면, 부산에는 먹을 게, 부산역 앞에, 불백, 그것도 네. 유명하고, 짱어구이 해운대에도 유명한 데 있고, 짱어 덮밥 이런 데 유명한 데 있고, 그리고, 아, 돼지국밥은 지금 안 먹을 거야, 여러분. 돼지국밥은 사상 가야 돼. 일단, 목적지를 여기서 정하고 차를 타고, 바로 출발해야 돼. 이거 뭐 차 대고 할 데가 없어. 맞아요, 여기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그래, 정해야 돼. 근데, 보니까, 뿌꾸 형 뭐, 부산 왔다는 얘기 있던데? 그럼 내일 가시나, 그러면? 아니죠, 바로 가시지. 바로 가실 텐데, 늦게 도착하실 것 같은데. 슥 한번 피파 방송 빈집 슉 한번 이런 거 안 그런데 부끄럽다. 아니,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아니, 봉현이 이해가 돼. 왜냐면 이게 처음에 야방할 때는 살짝 어색하긴 해. 근데 나는 원래 야방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형들 부산은 빡센 게 내가 야방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시비를 X로 그럼 우리 그냥 진짜 앞만 쳐다보고 가야 돼. 서울은 조금 그나마 이해하는 편인데 부산은 이제 막 자기가 방송에 살짝이라도 나오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우리 여기서 어디 갈지 정하면. 일단 정해서 형들이랑 소통하면서 정해서 대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님. 아니, 근데 이게 메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뷰 이렇게 그러니까 각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바다 딱 보면서 그 바다 직대면 가면 대고 보면서 대게 먹고 가면 해운대 쪽으로 가야지. 아니면 기장 가야 되고.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리포트집이라고 있어. 거기는 진짜 바닷가 물 바로 앞에서 먹거든. 어? 진짜요? 근데 그건 다 해산물.
아니면 여기서 걸어서 5분이면 수변동 가거든. 거기 한번 보러 갈래? 어, 지금 갈까요? 어, 여기 바로 앞이니까. 오! 와! 바닷가 바로 앞에 저 돗자리 깔고 있잖아. 아, 그래도 아까 돗자리 계속 파는 거구나. 걷어 갈래? 딱 정확치다. 뭐 여기 있는데 뷰는 좋아서 여기서 먹으면 뭐 그거는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식당 가자고? 넘어가자. 넘어가자는 사람들 좀 많아. 그러면 일단 먹거리는 광안리보다 해운대 기장 청사포 이런 데 가는 게 좋거든? 일단 뭐라도 내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거를 해야 지금 여기 있어서는 내용 안 될 거 뭐 통닭 먹을 거 아니잖아. 그죠? 아, 그거는 좀 그러면 집에서 먹었죠. 뭐 괜찮은 게 없을까? 뭐 뷰도 좋으면서 맛보기가 좀 좋아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일단 그러면 차를 타고 갑시다. 어차피 여기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해운대나 청사포 쪽으로 지나가면서 뷰도 좋고 먹을 만한 거 있는지 보고 그쪽 주변에서 먹는 게 낫지. 그렇게 주차돼 있는 걸어가자. 차를 가지러 수변공원 주변 버기역집으로 고민하며 걸어서 이동. 네, 여기 서 있을게요. 잠시 기다리는 동안 빡빡이 사진도 찍어주고 소통하며 대기 중인 맛박. 잠시 후 형이 왜 걸어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키를 형이 갖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어? 벤츠인데? 전화를 안 받는다. 미치겠네. 아 그러면 절로 나가서 택시 타고 해운대로 가자. 그럼 해운대로. 야 바다 소리 진짜 기가 막히다. 여기 가자. 네 한번 말씀드리고 뭐 먹지? 저희 요거 스페셜 코스 하나.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이야 이거 사람 움직인다 이거. 아빠 이거 한번 보여드려. 오. 오. 네 저희 또 술을 안 먹을 거니까. 아니 이거 이것도 못 드세요. 이런 거는 진짜 돈 주고 못 먹는 건데 전복.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뭐예요? 아 나 뭐 진짜 아니 와 이거 살아 있다니. 이 이거는 별로 안 비려. 이거 참기름에 찍어 초장에 찍어 먹던 거 좀 맛있어. 근데 움직이는데 먹어도 돼요? 어. 근데 꼭꼭 씹어야 된다. 살아 있는 거야. 여기 아니 아무 말 안 먹으면 돼요. 이거 아무 말 안 나. 움직이거든요, 이거 그냥 저 흰 색깔 회거든요, 회. 회에 이거 되나? 오, 예, 예, 이봐. 이봐, 이봐. 이 자식 봐라. 아니 아직 매운면 안 왔어. 매운면 나온 거 먹으려고. 새우 드시나요? 아 새우는 안 먹어. 안 먹어요? 이건 안 먹어. 와우. 형님 드시나요? 얘가 지금 해산물이 입에 안 맞아 보니까. 아니 아직 회 안 나왔어요. 회. 회랑 회 좀 먹고. 아니 안 어색해 여러분들? 왜 뭐 어색어색이야? 야 빡이랑 나랑 맨날 같이 합방하고 같이 자고 이러는데 뭐가 어색하다는 거야? 그래 이게 아니 근데 딱히 뭘 주제가 아니, 없어. 무슨 얘기를 해 여러분들? 어, 주제가 없는 것 같아. 어. 와 왔다. 아 이거예요. 오 이거. 와 이건 뭐예요? 저 치자로 만든 초밥입니다. 초밥 민트 한 점에 한 점 딱 온지가 치자 초밥. 회를 처음 먹고 있는데 제가. 아 그래요. 도전이네 그러면. 도전입니다. 아 맛이 좋긴데. 그 뭐지 저 새우튀김 좀 많이 주세요. 그건 아니 이게 남아 있거든요. 예예. 그래가지고 초밥 한 개 던지가. 아 초밥 먼저. 왔습니다 사장님. 약간 쫄깃하면서 바다만 하는데 바다만. 얘 지금 입맛이 안 맞아. 아니 더 먹어 오는 거는 아니 뭐 맛있으면 이제 계속 먹는 거고 오늘 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안 먹는 거고. 맛박이가 이렇게까지 한 끼도 안 먹었는데도 깨작깨작한다.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맛박이 표정 ㅅ 괜찮아요 형들. 좀 있으면 새우튀김 나온다. 왕새우튀김 그 맛있어. 다시 새우튀김 주다 안 먹었어. 안 먹어 그것도? 너 왜 왔냐 부산에. 좀 이따 방송에서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 형 삼겹살 먹으러 와요. 배고파 뛰시겠어.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근데? 그냥 뭐 초장 맛으로 먹는 겁니다. 아니 하나 더 먹을게요 그러면. 아유 늦게 고맙습니다 형님. 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예 못 먹어. 솔직히 말할게요. 왜 먹어요? 아니 맛이 안 나. 근데 회 싫어하는 사람 많아 의외로. 끝나고 형 집 앞에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 같아. 비 온다. 어, 여기까지 할게 여러분들. 야방 또 좀 어색하긴 했는데 좀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우리 또 재밌게 준비해서 킬게.